덕평육에서 소고기 국밥. 데모 지렙차에 잡혀서 끌려 올라가는 거야. 끌려 올라가서 이거 안 하면 또 할 게 없어요. 아, 이게. 백수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게스트는 108kg, 몸무게 108kg, 육중한 사운드를 몸에서 내뿜는 김병구 씨를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김병구, 1993년, 1995년 다크 섀도우 베이스 보컬, 1998년, 2000년 바리케이트 베이스, 2000년, 2002년 이케스트리언 베이스, 2002년 메탈 레볼루션 참여, 2003년 현재 레플레시아 베이스 프로듀서, 2009년 싱글 앨범 발매, 2016년 현재 호프 포 라이프 베이스 보컬, 2019년 디지털 싱글 발매, 각종 밴드 영상 촬영 녹음 엔지니어 마스터링, 마스터링 뭐 이제 녹음 엔지니어 그리고 각종 행사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우 씨.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께 근황 토크 좀 좀. 네, 안녕하세요. 호프플라이프 베이스 보컬 김병구라고 합니다. 호프플라이프 베이스 보컬과 라플레시아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다른 밴드들 녹음 엔지니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뭐 락밴드뿐만 아니라 성인가요, 아이돌 한 3년 동안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들. 극복이라기보다 원래 힘들었어가지고요. 한 번도 뭐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몸에 익숙해져 있고 단지 뭐 공연을 좀 못했다 뿐이지 뭐 다른 건 크게 그 전과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시청자 여러분. 호프 포 라이프는 평생 코로나였습니다. 10년 전에도 코로나, 20년 전에도 코로나, 현재도 코로나. 그래서 너무 강인해서 너무 진짜 잘 자랐어, 강하게. 잘 자랐어. 진짜 잘 키웠어. 뭐 이제 부모님으로 치면 애들을 진짜 강하게 잘 키웠어.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지만 뭐 그때도 힘들어서 20년 힘들어서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씀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김병구 씨가. 아, 그러면은 뭐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활동을 이제 어떻게 처음 시작했고 음악은 또 어떻게 시작했고 밴드는 또 어떻게 처음 결성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왔는지. 뭐 김병구 씨의 역사? 제가 처음 악기를 만지게 된 게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였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찬양팀 들어가려고 했더니 노래는 안 되고 기타 치는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면 기타를 배워서 오든가 아니면 네가 기타를 칠 줄 알면 찬양팀에 넣어주마.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찬양팀 들어가서 뭐 바라기였죠, 바라기. 그 여자만 바라볼 수 없는 바라기였다가 2년 선배인 형이 기타 가지고 어떤 곡을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형 그 무슨 곡이에요? 그랬더니 메탈리카의 본드 벨토스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원곡을 그 형이 들려주는데 통기타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좋았어요. 그 종소리와 함께. 그 메탈리카가 여러 젊은이들을 망쳐놨네요, 인생을. 망쳐놨죠. 메탈리카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뮤지션들이 많이 이제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마스 오브 퍼펙트 앨범이라든지 그 이후로 대성에서 원, 오리온, 배터리, 그 전에 아주 많은 모든 대한민국의 뮤지션들을 많이 망쳐놓은 밴드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메탈리카 그 로고가 너무 멋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음악은 안 들어도 메탈리카 로고는 기억할 정도로 마케팅이 굉장히 좋았던 밴드예요. 음악도 좀 대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지구에서 지구 대표 밴드라고 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밴드 메탈리카라는 그런 호칭으로 MC들이 많이 처음에 소개를 하는 그런 위대한 밴드입니다. 뭐 김병구 씨도 메탈리카의 희생양이네요. 아니요, 그 교회 형이 문제죠. 뭐 교회 형은 잘 살고 있나요 지금? 고등학교 이후로 연락이 끊기지 못해서요. 아이고 참, 교회 여성분들한테는 뭐 인기몰이를 좀 하셨는지? 아니요. 인기가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 이후에는 여자를 잘 쳐다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통기타가 좋아서 시작해서 이제 김광석이라는 분의 음악을 듣게 됐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를 알게 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원곡은 이제 김현식 선배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의 노래를 하는데 반대로 메탈리카가 시작했으면 메탈리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또 국내 밴드를 더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 당시에 뭐 신촌 블루스, 블랙 신드롬 그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제 좀 말씀드리면 거기 되게 좋은 대중적으로 뭐 이제 많이 다가선 못다한 내 마음을 못다한 내 마음을이 있었고 뭐 그리고 블랙 신드롬은 아마 대중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뭐 설명드려도 모를 거고 아 라켓놈 파워토크 1회 우리 박영철 형님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블랙 신드롬은 모릅니다. 예.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촌 브루스는 또 이제 되게 좋은 보컬들을 많이 네. 그 만들었잖아요. 그 밴드에서 그쵸. 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히트 쳤던 보컬이 누구 없어에 한영애. 한영애 네. 보컬. C. 김현식. 아, 김현식 씨랑은 그때 콜라보레이션. 콜라보. 소위 말해서, 이제 김현식 씨가 되게, 그러니까
악보를 못 보고 음을 이렇게 뭐 적을 줄 몰라요, 김현식 씨는. 그래서 좋은 멜로디가 이렇게 뭐 나오고 이제 술 드시고 이제 나오면은 어미노 형님한테 이제 가는 겁니다. 기타리스트 어미노 씨한테 가서 아, 이런 멜로디를 많이 들려줬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막 좋은 곡도 막 나오고 그래서 신촌 브루스와 같이 콜라보도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설명하자면 언더그라운드의 1세대였어요. 대학로 언더그라운드 이제 소극장의 1세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촌 브루스, 우리 김현식 형님, 뭐 호랑이 보컬이라든지 장태순 씨, 김현철 씨 등등 많이 있었죠. 예, 그런 아름다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 이후로 이제 홍대 이제 현재까지 인디밴드라는 그런 일본에서 온 단어죠. 그래서 여지껏 이제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뭐 시작은 아름답게 했네 교회에서. 아 그럼요. 교회 못 보냈으니까요. 중3 때 친구들이랑 어설프게 내 사탕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드럼을 치고 싶다고 해서 그럼 넌 드럼을 배워라. 그리고 한 친구는 제가 기타를 가르쳤는데 지금 매제거든요. 지금 매제인데 제가 기타를 가르쳤는데 자기는 기타를 치고 싶다 그래서 그럼 너는 기타를 그럼 연습을 해라. 멤버가 하나가 모질라니까 저는 베이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시작이 되었던 거거든요. 밴드의 시초가. 우리 김병구 씨를 보니까 이용호 씨를 보는 것 같네요. 가만히 못 있네요. 이용호 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원의 이용호 씨. 예. 아, 그럼 사탄 친구들과 밴드 결성하고 홍대로 진출한 건가요? 아니요, 중학교 때니까요. 중학교 이제 때. 그때 당시에 그 본동에 육교에서 바로 보이면 음악학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셋이 같이 다니잖아요. 드럼, 베이스, 기타인데 드럼은 타이어에서 이어음 치고 있고 우리는 그거 맞춰서 크로매틱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선생보다 우리가 기타를 더 잘 치는 것 같고 느낌에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야 이래서 학원에서 뭘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저 메탈리카를 가르쳐준 형한테 악보를 어디서 구하느냐 그랬더니 그 노량진에 그 햄버거 가게 옆에 보면 옛날에 해적판 팔던 데가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거기에 가면은 악보를 구해달라면 다 구해준다. 그 앞에서 복수해갖고 잠깐 빌리는 대가로 얼마 지불하고 이제 해적판 그때 당시에 뭐 슬레어나 이런 거 하나씩 사서 이제 오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지금 생각하면 네, 뭐 근데 콩나물 대가리가 아니고 타박보라서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뭐 지금 뭐 이제 요즘 시대 실용음악 학원을 나온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런 말들이. 왜냐면 저희 때는 자료가 없었어요. 악보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고 음악을 들으려면은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들어야 됐고 정보도 없었고 그때 이제 MTV란 곳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MTV에 가서 이제 락앤롤 헤비메탈을 뭐 이제 즐겨 듣는 그런 곳들을 가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지금은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내가 뭐 커버곡을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너튜브에 가서 그냥 다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가 그때는 아니었어요. 라떼는 말이야죠. 라떼는 말이야. 진짜 다 돈 주고 사고 나 때는 말이야 악보도 없어서 그때 오히려 개인적으로 저는 귀가 되게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저는 악보를 안 샀거든요. 그냥 다 따가지고 제가 악보를 그렸거든요. 집에 하루 종일 그냥 하루 날 잡고 악보 뭐 그리고 너무 빠른 거는 이해가 안 가니까 막 멈췄다 했다. 그래서 귀가 그때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고맙기도 해요 한편으로. 네. 슬레어. 근데 슬레어 블랙뮤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듣고 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또 방법이 있죠. 그거. 계속 말랐다 늦었다. 좋은 아름다운 기억. 그럼 홍대는 언제 진출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올라갔다가 그때는 음악보다 농구에 잠깐 미쳐있어가지고 농구에 좀 빠졌다가 고2 때 친구 녀석이 조세 트리아니를 들려줬거든요. 조세 트리아니. 조세 트리아니를 듣고 나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밴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뭐 국내 밴드를 많이 아는 밴드가 없으니까 뭐 기억해봐 뭐 그때 당시에 뭐 스트레인저라든지 블랙 신드롬 뭐 이 정도밖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그게 없어서 그때 하이텔 초창기 시대인데 거기 들어가도 뭐 이렇게 많이 소스를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같이는. 그래서 우연찮게 듣게 된 게 블랙 신드롬이 연습실이 신촌에 있다. 무작정 아무것도 없이 정보도 없이 그냥 신촌이라는 단어만 듣고 신촌을 뒤지기 시작한 거죠. 골목길마다 오늘은 1동 뒤지고 내일은 2동 뒤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한 세 번 쳤다가 요번에 못 찾으면 집에 가자 이제
이제는 그냥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러고 있는데 그냥 아현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연습실이 허름한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웨딩 드레스를 파는 업체들이 많은 대로변이었는데 거기에 허름하게 나트 연습실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나트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불빛은 하나도 없고 계단 중턱에 소주병만 이렇게 있고 그다음 꺾어서 내려갔는데 해골기가 하나가 걸려져 있었어요. 해골기가. 문을 암만 두드려도 안 나오길래 야 이거 문 닫은 데인 것 같다. 뒤 돌아서는데 한 분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래서 레슨 배우려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이제 태수 형하고 형수병이 거기 계셨죠. 나티 우리 시청자분들은 생소할 겁니다. 나티 그 당시에 뭐 이제 홍대에서 메탈리카 커버를 제일 잘한다. 홍대가 아니라 이제 언더그라운드 밴드에서 메탈리카 커버를 제일 잘한다는 이제 소문이 자자하게 났던 그런 밴드입니다. 예. 거기 들어와서 처음에 레슨은 나트에서 베이스 치고 계시던 원엽이 형한테 처음에는 배웠었거든요. 근데 원엽이 형이 이제 나트를 그만두게 되시면서 미스 테디에서 베이스를 치시던 안성이 형이 이제 놀러 오신 거예요. 근데 자주 놀러 오시면서 태수 형이 부탁을 한 거죠. 야, 저 친구 좀 베이스 레슨 좀 해줘라. 근데 뭐 베이스 레슨이라기보다 그때 인생을 많이 배웠죠. 인생을 많이 배웠다. 뭐 양장피도 배우고. 처음 먹어본. 뭐 이제 고등학교 때 짜장면 먹기도 힘든데 양장피를. 양장피를 먹었죠. 그래도 우리 서한상 씨가 돈 좀 있었나 봐요 그때. 그때는 어마어마했죠. 그 이후로 이제 홍대에서 공연을 계속 하시고 현재까지 이제 오신 거잖아요. 뭐 그래도 중간에 그래도 기억에 남는 활동하면서 내가 기억에 남았다 이 밴드는 그래도 좋았다라고 이제 본인이 활동했던 밴드들 좋았던 기억들 공연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딱히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는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신림동에서 3인조 밴드를 해서 트래시 메탈을 했었는데 제가 군대 가고 나서 그 드럼 치는 친구가 이제 하늘나라 가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저는 항상 멤버는 똑같은 멤버였는데 이름만 바뀌었었거든요. 뭐 이케스트리언이란 밴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라플레시안도 제 친구와 또 이렇게 해서 같이 한 거였는데 저는 라플레시아 할 때가 제일 재밌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년 전인가요? 그게 2006년도에 결성했었으니까요. 그래서 2009년도에 앨범 냈고 그럼 현재는 후프프라이프? 네. 후프프라이프는 언제 결성됐죠? 그 16년도에 용훈이 형이 들어오시면서 그 완전체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민수 형이랑 저랑 둘이서 곡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뭐 이제 준비 기간이 있지. 네. 멤버 기타와 베이스 보컬과 두 명이서 네, 둘이서 준비 기간 동안 곡을 많이 작업하고 그리고 드러머를 이쯤 이제 됐다. 드러머를 영입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싱글 앨범을 내고 네.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앨범 내고 바로 코로나 터져서 극복하셔야죠. 20년 동안 힘드셨는데. 그렇죠. 그 생활 있잖아요. 생활. 네. 김병구 씨가 그래도 음악을 하려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소위 말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유지를 했는지. 요즘에는 음악에 뭐 퍼센티지를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서 멤버들 다 각자의 직장이 있고요. 그러면 좋은 기억이 나플레시아? 네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좋았던 기억 다시 시청자분들께 전달해주는 느낌으로 나플레시아 곡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플레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큰 꽃 이름이고요. 그 2009년도에 발표했던 러브 이즈라는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러브 이즈.
아, 훌륭합니다. 아, 아까운 밴드예요, 레플레시아. 계속 했었어야 돼요. 아, 아까워요, 아까워. 아주, 아, 훌륭한 연주네요, 이때. 가스펠 같은 곡이죠? 아, 가스펠. 하나님을 위한, 신을 위한 우리의 곡. 아, 신. 아, 그러면 헤비한 비주얼로 인해 생긴 에피소드는 없나요? 에피소드는 너무 많아서요. 많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근데 그때, 88년도 올림픽 하기 전인데, 백골단이라는 경찰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 저희 학교가 중앙대학교 근처였는데 데모하는 형 누나들 그 사이로 제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닭장 차에 데모 진압차에 잡혀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서 학번이랑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 백골단 아저씨들 물어보는데 뭐 그때 6학년인데 제가 학번인지 뭔지 모르니까 6학년 11반이라고 그랬는데 그 뻥치지 말라고 겁나 많이 맞았죠. 아,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찰한테 구타를 당했나요? 네. 아. 근데 그때 형들이랑 누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도 저희 남산 밑에 끌려갈 수도. 뭐 그때 뭐 본인과 비슷한 비주얼을 가진 친구들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아. 거의 뭐 학교 학부모님들이 오셔도 저 보면은 선생님자를 정도였으니까. 어, 그러면은 지금 동안이 지금까지 온 거네요. 그 얼굴을 지금 갖고 살고 있는 거죠. 훌륭합니다. 훌륭해. 아. 중학교 입학할 때, 7살 때 찍은 증명사진을 내갖고 입학했거든요. 저희가 음악을 하려면 또 이제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래도 어떤 일을 하면서 음악을 또 유지하셨나요? 밴드를 유지하시고 음악을 유지하셨는지. 제가 음식을 한 지금까지 한 거의 20년 정도,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아, 요리? 네, 음식이요. 네. CF네요, CF? 예, 네, CF, 그쵸. 저희는 그냥 실장이라고 그랬죠. 실장? 실장급. 요즘 세상 좋아서 셰프라고 그러지만 저희는 그냥 주방장, 실장 요 개념이었죠. 유명 인사가 와서 뭐 이제 김병규 씨의 음식을 뭐 드시거나 그런 분은 없나요? 엄청 많으신데 네. 도균이 형님이 엄청 자주 오셨죠. 도균이 형님이. 아, 백두산의 김도균 씨? 네. 학동에 있는 장군술불 갈비집이었는데 그 가게가 엄청 컸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오셨는데 그 지배인이 야 너 아시는 분 아니야? 그래서 나갔더니 도균님이 오셨더라고요. 인사 드리고 비빔밥. 비빔밥. 네, 돌솥은 안 드십니다. 언니 그냥 비빔밥. 그냥 비빔밥만. 네, 비빔밥. 그러면 뭐 아시는 분 오셔가지고 그래도 뭐 계란 후라이도 하나 더 해드리고. 밥 두 공기. 밥 두 개. 밥 두 공기 계란 후라이. 아, 더블입니다. 더블. 그래 돈은. 아, 그 원래 가격만 받죠. 원래 가격대로. 와, 훌륭하시네. 아, 우리 김동윤 씨가 진짜입니다. 아, 우리 김동윤 씨는 밥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영국 유학 갔을 때 제일 그리웠던 게 라면에 고추장을 넣어서 먹는 거였다고. 서울 오자마자 라면을 끓이고 고추장 한 숟갈 넣고 딱 먹자마자 아, 이거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한식을 사랑해요. 그리고 뭐 예. 김건모 씨, 아, 김건모 안재욱 씨, 오. 김태양 씨, 그럼 박중훈 씨. 오. 그렇게 자주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명한 강남에서 이제 요리사였네요. 그렇죠. 가수 전용록 씨 재훈아 때 그 상견례 있잖아요. 예, 예. 그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 하셔가지고 그 지금 가수 하고 있는 그 보람양인가? 그 게장을 좋아해요. 게장. 아, 게장. 김명우 씨는 먹는 얘기 나오니까 자연스러워지네요. 아, 그럼... 전문이니까. 아, 호프퍼 라이프. 예, 둘이 몸무게 합치면 지금 뭐 220kg 넘을 것 같네요 지금. 그렇죠? 네. 아, 저도 100kg가 넘고 밥 먹으면 한 세 그릇씩 먹어야 되고. 뭐 보니까는 좀 전에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는 라면을 막 10개씩 끌어들이고 계시더라고요. 아, 역시 다릅니다. 현재는 그럼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앨범 녹음하면서 언젠가 들어올 섭외 준비하면서 합주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까지 꿈을 간직하고 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네요. 이거 안 하면 또 할 게 없어요. 아, 이게 그냥 익숙하다고 해야 될까? 이게 몸의 일부분이 된 것 같아요. 몸의 일부분. 안 하자니 허전하고. 예전에 메탈리카가 대성했지만 그 전에 기타 보컬인 제임스 해퍼필드가 트럭 운전을 했습니다. 트럭 운전.
트럭 운전을 하면서 연습을 이제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물차라면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도 500km 되나요? 왕복하면 800km 되죠. 800km 되잖아요. 근데 아메리카는 끝과 끝이 엄청나요. 배달 한번 하면 일주일 보름이야. 그 차 끌고 사막을 달리고 뭐 화물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뒷칸에 잠자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습하고 그런 그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요. 있었어요. 다들 외국 대성한 밴드도 호프 포 라이프도 지금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제임스 애플필드보다 더 돈을 잘 써 보면은 먹는 것도 잘 사 먹고 악기도 좋은 거 쓰고 또 그 좋은 공연을 위해서 또 장비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지금 음악을 해서는 뭐 어느 누구나 지금 뭐 예술 쪽도 다 힘드니까. 그리고 제가 뭐 듣기로는 뭐 운전도 하셨다고 장거리 지금 메탈리카처럼. 네, 저도 화물차 한 2년 가까이 했었죠. 뭘 버스를 뭐라 이제 주방에 실증이 너무 느낀 나머지 나도 회사 생활을 좀 해보자 그래서 버스를 한 6년 몰았는데요. 시내버스를. 아, 여기서 잠깐. 아니, 주방에서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직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아, 휴일이 없었어요, 휴일이. 이게 요식업 쪽은 저 일할 때만 해도 한 달에 2회밖에 쉬지를 못하거든요. 그것도 평일에. 그럼 주말 공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 주말 공연을 해야 되려면은 출근, 안 하고 땡땡이 치고 공연을 하러 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뭐 잘라면 자르고 말라면 말고 난 내가 이렇게 갈란다 이렇게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버스 회사 들어가서 그 경기도 버스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었거든요. 망근이 한 달에 15일 망근이 15일 요즘에는 많이 좋아서 12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오라고 해서 좀 땡기긴 하는데 아 지금? 급여는 그 전보다 맞습니다 이제. 뭐 내년에 갈 수도 있겠네. 경기버스는 못 갈 것 같고 이제 서울버스로 가야죠 가려면. 아 근데 경기버스가 굉장히 와일드해요. 제가 타보지만. 아 그쵸. 세요. 그 달리는 게 달라요. 뭐 그 우리 대중들 이용객들 신경 안 써. 막 밟아 그러면 막 머리 부딪히고 막. 좀 강력합니다 경기도가 락앤롤적인 버스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고 이게 배차 시간이 안 맞으면 들어가서 화장실 가서 소변만 보고 바로 돌려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뭐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뭐 이게 또 얘기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되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 내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럼 버스를 선택한 거네요. 쉬는 시간이 또 휴일이 많아서. 네네. 제 시간도 좀 많이 가져보고 싶었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요. 그럼 뭐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하루 일하고 쉬었다 연습하고 뭐 하루 일하고 공연 찾고 또 그러진 않았어요. 하루 일하고 그 다음날 반나절 일하고 쉬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이제 본인의 음악을 투자해야죠. 음악을 위해서 남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요리사보다는 셰프보다는 그 이후로는 뭐 이제 뭐 트럭으로 가신 건가요? 그보다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트럭으로 갔죠. 트럭으로? 뭐 뭐라고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20시간씩 운전했거든요 트럭도. 그 행복이 길게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휴게소는 있나요? 맛있었던 거? 가장 그래도 장거리를 하다 보면 이 휴게소는 괜찮다. 저는 휴게소를 이제 덕평 휴게소요. 소고기 국밥. 소고기 국밥? 다시 한번. 덕평 휴게소 소고기 국밥. 아 좋은 소스네요. 왜냐면은 저희도 뭐 지방 많이 다니지만 휴게소에서 못 사 먹거든요. 이제 검증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라면 하나 먹고 말지. 두 번째 갔더니 단골됐더라고요. 얼굴을 기억하시고 밥을 한 공기씩 더 주는 거예요. 아, 이 얼굴을 기억 못하면은 뭐 안 되죠. 뭐 100kg는 없는데 1톤. 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지 또 본인의 뭐 이제 꿈 그리고 본인의 야망 뭐 음악 외적으로 프로듀서도 하고 녹음도 하고 앨범도 만들고 뭐 이런 음악적인 일들도 하시잖아요. 연주 말고라도 뭐 그런 것들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어떻게 뭐 이제 활동하고 어떻게 뭐를 만들어가고 꿈 같은 거 나의 김병구의 미래. 어릴 때는 마음만 앞두고 행동으로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는 행동에 앞두고 마음 쪽으로는 또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랜 생각과 오랜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조심스러워진다고 할까
오늘 녹음했는데 그 다음 주에 들어보면은 그 사운드가 또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게 많아서 제가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되게 많았거든요. 욕심내면서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요, 솔직히. 남들이 뭐 사운드가 어쨌네 저쨌네 그래도 어쨌든 제 사운드 가지고 제가 만들고 하는 거니까요. 이제는 대중한테 어떻게 음악을 어떻게 어필할까라기보다 나한테 어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저한테 만족하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김병구 씨의 계획은 어떤 건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백캠 나가는 게 목표거든요. 백캠. 배철수 음악 캠프. 거기서 라이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배철수 음악 캠프? 예. 또 그게 나가서 잘 돼서 그럼 또 어떤 거?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방송 있지 않습니까? BTS 나온 방송. 아, BTS? 아, 이제 호프포 라이프가 BTS랑 같이 간다? 아, 좋네요. 꿈은 야무져야 돼. 야무져야죠. 그럼 갔어, 거기, 그 다음엔. 이제 하늘나라 가야죠. 아, 그러면, 아, 이쯤 돼서 BTS와 이제 맞먹을 밴드, 아, 우리 호프포 라이프의 라이브를 한 곡도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곡을 소개시켜드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BTS랑 맞먹는 호프포 라이프. 싱글 앨범에 들어와 있는 기억이란 노래고요. 오랫동안 잠수 타고 있던 민수 형이 필드에 다시 나오면서 새롭게 만들었던 곡입니다. 기억. 기억? 네. 호프포 라이브! 기억 듣고 오겠습니다.
촉촉합니다. 사운드가. 아,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아메리카 가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이 정도도. 굉장히 부드러워. 오프 포 라이프의 기억 듣고 왔습니다. 김병구 씨의 이제 개인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지 개인적으로 본인의 마음가짐. 이건 꼭 해보고 싶다. 그리고 본인의 그 있잖아요. 네. 꿈, 미래, 희망. 아,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후배들 드럼이랑 기타, 베이스, 보컬 빼고 녹음을 해서 두 곡이 나왔는데요. 지금 두 곡으로 방송도 활동하고 지금 차차 준비하고 있는데 뮤직 디렉터가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막 그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드럼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받쳐주고 그 다음 멜로디가 받쳐주고 막 이런 게 좀 재밌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하고 뮤지션들과 일을 좀 같이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뮤지션과 저와 뭐 맞아야 되겠지만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작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뭐 뮤직비디오도 공부 많이 하고 있고 프로듀서가 꿈입니다. 프로듀서가. 아 프로듀서? 네네. 프로듀서를 하면서 요즘 같은 경우는 프로듀서 하나 갖고 안 되잖아요, 세상이. 저희 때는 밴드만 하면 내가 할 것만 하면 됐는데 다 잘해야 되잖아요. 프로듀서 하면 음원만 녹음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영상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또 그 뮤직비디오라는 하나의 또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세상이 지금 이제 영상 쪽으로 갔잖아요, 솔직히. 네. 영상 쪽으로 갔어요. 뭐 이제 좋은 영상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음악 말고 지금 프로듀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영상 쪽으로도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묶어서 네, 묶어서 하고 싶은데 아직 배울 게 좀 더 많아서요. 좀 더 준비해서 차근차근 해서 퀄리티도 좀 많이 높이고 저랑 어떤 밴드가 와도 아, 저 사람과 작업하고 싶다라고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제 뭐 메탈리카 같이 굉장히 훌륭한 고급진 음질의 사운드를 만드는 게 꿈이시겠네요. 네. 그렇죠. 뭐 아직 기술력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뭐 돈도 많이 들어요, 솔직히. 다 돈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 쪽 많이 락앤롤 파워토크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앨범 만들고 뭐 하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대중분들은 그 공짜로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해온 거 평생 코로나예요. 계속 코로나예요. 이러면 안 돼요. 저희도 좀 살아야 되니까 적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앨범도 구매해 주고 좀 해주세요. 공연도 보러 와주시고 그래야 돼요. 저희 힘들어요.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호프 포 라이프의 또 곡을 한 곡 듣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떤 곡을 이제 호프 포 라이프의 연주 좋은 곡을 들려드릴지 녹음 마친 삶의 공허함이라는 곡이고요. 그 라이브 구판매 파트 1에서 했던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곡은 호프 포 라이프 삶의 공허함. 아, 제목부터 세요. 삶의 공허함. 삶이 공허하다. 이런 뜻인데 하지만 그 속에선 삶의 공허함을 이겨내자 이런 깊은 뜻도 있습니다. 백수환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